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트 26번째예요.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얘네도 법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부터 변경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고요. 법규화된 거라서 제가 설명드릴 만한 게 없어요. 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사무관리 규정은요.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 표준,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됐대요. 행정기관의 사무는 용이성, 정화성, 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돼야 된대요. 근데 이게 사무관리 규정에서 이게 법규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름이. 위에 보시면은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이렇게 법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사무관리 규정 뭐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내부에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 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소관 사무를 단위 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해야 된대요. 자, 그리고 사무관리 규정 관련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공문서라는 애가 있는데, 공문서 다 아시죠? 행정기관 또는 내부 또는 상호 간에나 대외적으로 공문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를 이야기한대요. 자, 이 중에는 뭐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 매체 기록을 포함한대요. 그리고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공문서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얘네도 다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공문서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및 일반 문서로 나뉜대요. 이거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공문서 종류에 대한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문서과는요, 행정기관 내 공문서의 분류, 배부, 수발, 업무 지원 및 보존 등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래요. 그렇죠? 처리과는요, 문서의 수발 및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구, 담당관 또는 개를 말한대요. 자, 서명은요,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공문서 상에 자필로 자기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결재하는 거죠. 전자문자 서명은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적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대요. 전자 이미지 서명은요, 야, 너무 많다.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권자이네. 이 사람들이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 성명을 표시하는 걸 의미한대요. 자, 다음에 행정 전자 서명이라는 거는 기한자, 검토자, 얘네들이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의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대요. 전자 이미지 관인은 관인의 인형을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입력해서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다 이렇게 쓰죠. 관인을 스캔하거나 아니면은 컴퓨터형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찍는 것처럼. 전자문서 시스템은요, 문서의 기한,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남, 검색, 활용 등의 문서 처리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대요. 업무관리 시스템은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 카드 및 문서관리 카드 등을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법규문서는 조문 형식에 의해서 작성하고요. 누년 일년번으로 사용한대요. 뭐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자, 지시문서는 다음에 의해서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서 바라는 명령이래요. 조문 형식 등에 의해서 작성하고 누년 일년번호로 작성한대요. 자, 지시는요,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해서 하급기관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이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훈령하고 지시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훈령은 장기간이고요. 얘는요, 뭐예요? 요구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행문 형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요. 연도 표시, 일년 표시를 한대요. 됐죠? 자, 예규는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래요. 외의 문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해서 작성하고 누년 일년번호를 또 사용한대요. 자, 일일 명령은요, 당직, 출장, 시간 외 근무, 휴가 등의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이고, 시행문 형식 등에 의해서 작성하고 연도별 일년번호를 사용을 한대요. 얘도.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공고문서예요. 자, 앞에서는 이제 공문서였는데 이번에는 공고문서. 공고문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고시와 공고. 그래서 고시는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 표시 일련번호로 사용하고, 공고는요, 일정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 표시 거시기를 한대요. 그래서 고시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변경되었을 때 이거 고시를 하죠. 제가 가끔가다 보는 게 시청에서 교육하다 보면 시청 게시판에 고시와 공고가 나눠져서 이렇게 칸이 있어요. 그래서 고시란에는 고시가 돼 있고 공고란에는 공고가 돼 있고. 이제 공고는 보통 어떤 게 있어요? 발주 이런 거할때뭐 저기 길 내는데 뭐 누가 하지? 예. 뭐야 이렇게 발주할 때. 그죠? 자, 여기 또 이제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는 게 비치 문서는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또는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 서식으로 작성하게 된대요. 자, 민원 문서는요. 일반 문서는 시행문 형식 등에 의해서 작성된다 그랬는데 이 비치 문서에 대한 걸좀 한번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일반 사항들 한번 볼게요. 자,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아라비아 숫자로 한대요. 1, 2, 3, 4, 5, 6, 7, 8, 9, 10. 자,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 그죠? 닷을 찍어서 표시한대요. 자, 시분 표기는 24시간제에 따른 숫자로 표시하되 시분 글자는 생략하고 사이에 쌍점을 이용한대요. 우리 디지털 시계처럼.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법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해도 된대요. 근데 일반적인 건 이제 규정에 맞게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용지 규격이에요. 자, 얘는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2011년 12월 30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용지 규격은 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용지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 세로 297, 바로 A4 용지가 됩니다. 용지 여백은 위쪽 좌우측을 모두 20이고요. 아래쪽은 10mm래요. 자, 요게 개정이 된 거예요. 자, 꼬림말하고 머림말은 생략됩니다. 자, 필요한 경우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대요. 오케이. 자, 다음에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서식 용지의 지질 및 단위 중량을 결정할 때 참작할 사항은 사용 목적, 보존 기간 및 보존 방법, 기재 방법, 복사할 방법 및 복사 매수 사용 빈도에 따라서 종이의 지질이 있어요. 뭐 아트지, 뭐가 있더라, 매트지, 뭐 글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인쇄하다가 보면 이또그 종류마다 또 두께도 있어요. 80g짜리, 뭐 110g짜리 다 있어요. 그래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오래 보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글자 색깔은 문서에서 쓰이는 글자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대요. 단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 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할 때는 다른 색깔로도 할 수가 있대요. 다음에 기한문의 해당 주기 또는 직급 앞에 또는 위에 발의자는 별표로 하고요. 보고자는 이렇게 땡, 이게 관역 표시라고 하죠.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이게 출제됐던 애입니다. 자,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해야 되고요. 이거 기억하세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해야 되고요. 접수한 문서는 접수 일시와 접수 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 문서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 일시와 접수 등록번호를 적는데요. 자, 법에 대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짜증납니다. 짜증나. 자, 다음에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의 문서에 고유한 것은 그랬어요. 얘는 뭐냐면 행정, 전자, 서명이 답이 됩니다. 됐죠? 자, 뭐 한번 나왔던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계시면 돼요. 사무관리 규정상 기한문 해당 직위 또는 직급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어떤 표시를 해야 돼요? 네, 별표 하면 됩니다. 별표. 다음에 사무관리 규정상 문서의 위 여백 얼마예요? 예, 상하 좌우는 20mm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 보시면 얘가 3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건 그때 당시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이제 12년부터 개정이 됐거든요. 자,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 공문서에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규, 비치, 일반, 비밀문서 그랬는데, 여기 해당 안 하는 거 뭐가 있어요? 비밀문서라는 거 없었잖아. 그지? 자, 다음에 기한문에서 발의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좀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별 보고자는 관역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또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